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전국 최강 동인 중 한 명인 고성환 선수와 함께 박지수, 최동엽 준자강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준자강 경기를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감이 떨어졌는지 제 플레이를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트 앞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의도가 불분명한 스트로크로 상대가 압박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드라이브 이후 다음 공을 잘 떨어뜨리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서비스 리시브를 네트 위로 많이 뜨게 타구했고 네트 밑으로 숨었습니다. 고성환 선수가 커트를 하며 네트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가 네트 상단에서 공을 잡습니다. 쉽게 올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언더 클리어를 치기 전까지는 양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이 향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만 코트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네트에서 쉽게 중간볼 공략에 성공하고 뒤늦게 반응하며 공격권을 빼앗깁니다. 다행히 네트 앞에서 상대 드라이브에 반응합니다. 준자강 경기에서 이렇게 상대의 수비 드라이브에 반응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켓을 잘 들었지만 좁은 타구 범위로 공을 그냥 뒤로 흘려보냅니다. 뒤에 있는 고성화 선수가 커버하느라 고생했네요. 드라이브 싸움에서 피하고 커트 이후 네트 앞으로 들어갑니다. 준정한 경기에서 드라이브 싸움 시 제가 득점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상대의 중간 볼을 빠르게 처리하며 상대의 언더 클리어를 유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의도가 불분명한 서비스 리시브로 주도권을 빼앗긴 채 랠리가 시작됩니다. 역시나 바로 실점하게 됩니다. 고성환 선수가 너무 고생이 많네요. 반스매싱을 할 때는 조금 더 각도를 살려 타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교치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격권은 잘 유지했지만 커트를 조금 더 짧게 떨어뜨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트 상단에서 공을 빨리 처리했지만 타구한 방향을 1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가 늦다 보니 언더클리어로 수비적으로 랠리를 풀어갑니다. 기회를 엿보고 상대가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네트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방향은 잘 예측했지만 타구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뒤에서 고성환 선수의 부담이 커집니다. 헤어핀 이후 네트 앞으로부터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준적한 경기에서 긴장을 풀 틈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드라이브를 타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타구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트에서 애매한 푸시로 공이 살아나옵니다. 오늘 고성환 선수가 파트너를 잘못 만났습니다. 서비스 이후 어찌저찌 하다 반응을 하였지만 곧바로 라켓을 들어 완벽하게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트 앞에서 한번 치고 그 다음 공을 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 선수가 드라이브 수비 이후 공격 전환을 시도했지만 같이 압박을 하지 못하여 다시 공을 올려줍니다. 드라이브를 타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드라이브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노터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 아웃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으로 때를 쓰며 상대 선수들을 협박합니다. 생떼가 통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환 선수와 파트너를 하면서 커버 범위와 스트로크의 퀄리티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면 할수록 준장왕 우승이라는 목표가 더 높기만 느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